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에 2억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100세대 단지형 전원주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1층 단층주택 영상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층으로 예쁘게 지어진 주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단층주택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 위쪽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전세대 맞춤형으로 지으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토지 평당가 120만원, 그리고 건축은 목구조로 진행할 시 6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령 토지 100평에 1층 20평 내외로 지으신다면 대지와 건축 총 금액 2억 중후반대로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주는 내년 2022년 5월부터 시작되고요. 단지 내 기반시설은 상수도와 단지 내 공용 LPG 그리고 개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주변으로는 골프장과 관광단지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 외에 주말용 세컨하우스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여주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약 50%가량 보시면 되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조정지역보다 더 저렴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5분 거리의 오악지구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하실 수 있고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는 차량 5분에서 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주시청과 이마트, 경강선 여주역까지는 차량 10분에서 15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과 주택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소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10m가량 폭이 있어서 차량 2대 원활하게 교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실 집은 숲세권에 자리한 2층 주택입니다. 대지 130평에 연면적 42평, 다락이 6평 별도로 나와 있는 총 48평을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어서 반려견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롱브릭 타일과 징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로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나 관리하시기에도 수월합니다. 현관문 위쪽으로 포치 시공되어 있고요. 두터운 방화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길쭉한 모습의 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톤으로 도장 마감하였고요. 신발장은 오른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 더 넓게 쓰시라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관 전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서 열어두시면 환기도 가능하게끔 설치를 하였습니다. 중문은 화이트톤 프레임에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LDK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방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면서 심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정과 벽면으로 친환경 페인트 도장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 경치가 뛰어나서 언제든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정으로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매립 조명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망이 대면형 구조라서 가족분들과 소통하기에도 좋게끔 나와 있고요. 보시는 예쁜 전등 아래로는 식탁을 배치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테이블과 벽면으로는 주방 가구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맞게끔 100% 맞춤 설계로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숲세권에 자리한 예쁜 주택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주방 맞은편으로는 다용도실을 만드셨습니다. 추가 김치냉장고가 있다면 여유 공간에 두셔도 좋고요. 왼편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 두실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였네요. 외부로 나가는 터닝도어도 있기 때문에 뒷공간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층에 위치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실크벽지에 강마루 시공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고요. 각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렇게 1층에 방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선반을 만들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면대를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가족 누구든 편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 준비하셨고요. 그린톤의 벽면 타일이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지네요. 안쪽으로는 샤워와 변기를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환기창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셨고요. 넓은 1층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계단 아래를 이용해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성목 계단을 사용하였고요. 튼튼하게 난간도 있어서 안전하게 잡고 오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은 방 2개와 다락방, 공용 욕실이 마련되었고요. 이 집은 사방 어디에서 보더라도 뷰가 정말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멋진 뷰를 놓치지 않게끔 커다랗게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셨네요. 공용 욕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픈형 세면대로 만들어주셨고요. 여기는 옐로우 톤의 타일을 이용하셨네요. 카운터형 세면대와 그리고 매립형 선반이 돋보입니다. 안쪽으로 역시 분리되어 있는 샤워 공간과 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쉽도록 그레이톤의 타일을 이용해서 청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침실 공간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쁘게 나온 다락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락으로 가는 곳에도 중문이 있어서 닫아두시면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냉방과 난방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다락 공간입니다. 층고는 성인 남성분이 서서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높이이고요. 벽면에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창호를 시공하셨습니다. 멋진 뷰도 놓치지 않으셨고요. 깊숙한 안쪽으로는 수납장을 짜두어서 물건을 수납하기 좋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 크기가 넉넉하게 나왔는데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필수로 설치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 방은 벽면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전체적인 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방은 미리 화이트톤의 붙박이장을 시공하셨네요. 자녀분들 사용하시거나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오금동에 위치한 맞춤 설계 가능한 100세대 전원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